자, 오늘은 고등 기초 문제를 풀 건데 4x스승 더하기 6x스승이 9x스승의 방정식과 또이 8 더하기 3루트 21의 세제곱근 더하기 8 빼기 3루트 21의 세제곱근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힘드네요, 좀. 이걸 일단 4의 x승으로 묶어줄 건데, 자, 4x승. 자, 1 플러스 2분의 3의 x승이다. 이건 뭐다? 4x승으로 묶은 4분의 9의 x승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 이렇게 똑같으면 곱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랑 이건 다 없어지고. 자,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 2분의 3의 x승을 t로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t는 이건 t제곱이 되는 거고, t제곱. 물론 그냥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t제곱 빼기 t 빼기 1. 이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알겠죠? 이걸 넘어가면, 원래 t, 여기로 넘어가면 원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인데, 여기로 넘어가면 어차피, 마이너스 있나 말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로 넘겠습니다. 어차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근의 공식이 필요하다.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곱하기 4ac.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여기 1, a는 여기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그래서 a가 1이니까 그럼 이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만만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럼 1, 그쵸? 그리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그런데 마이너스가 앞에 또 있으니까 플러스 4. 이거는 신기하기도 허근이 안 나오는 겁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런데 여기에서만 허근이 안 나오는 거지. 진짜로는 허근이 나올 수 있어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자, 이제 t가 2분의 3의 x승이라고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2분의 3의 x승이 이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그를 갖다 붙여줄 건데요. 왜냐면 x의 값을 구해야 하니까. 여기 저기 x 다 보이죠? 그럼 이제 딱 이렇게 로그도 이제 딱 없어지고 이제 여기 x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로그를 붙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냥 공간이 없어서 안 붙여준 겁니다. 원래 붙여줬지만. 그래서 로그 뭐가 된다? 빛이 2분의 3인 로그의 위에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너무 쉽게 끝났죠? 자, 이번엔 좀 복잡하게 끝날 건데, 이게 A고, 아이쿠. 이게 A고, 요건 B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값을 x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당연히 x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제 ab를 구해야 합니다. 이따 ab를 구하는 이유는 알게 될 거예요. 3, 이거 구하면 이거
요거랑 이렇게 똑같은 걸 이렇게 곱하면 어차피 여기 3, 여기 3 위에 있는 3은 그대로 있는 거고, 왜냐면 여기에 3이면, 만약 이렇게 어떤 모르는 x가 이렇게 위에 있다 하면, 요거는 이게 3의 x분의 1승입니다. 그럼 3의 3분의 2, 4. 이거는 4의 2분의 3승. 이렇듯이 여기 있는 거는 몇 승하면 이렇게 역수로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2분의 1승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이게 여기 있는 게 뭐냐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3분의 1승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곱하면 64 빼기 요거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요거 요거 참 이거 공식 알아야 합니다. a 빼기 b 플러스 b 이런 이 공식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 나와서 쓸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나와요. 여기 9 곱하기 21이니까 이건 뭐가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64 빼기 189가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두개 빼면 여기 안에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여기에서 허근이 나올 줄 알았죠?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10좀더 써줄게요. 왜냐면 3 마이너스 5의 전체 3승. 그러면 뭐야? 이게 마이너스 5의 3승의 전체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5의 전체 1승이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걸 알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실수가 났네요. 이제 구했으니 양변을 상상을 해줄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이용 없을 텐데 양변을 상상해 줄 거예요. x는 이제 그냥 자리를 바꿔 쓸게요. 플러스, 어이구, 실수했네. a 3승 플러스 b의 3승 더하기 3ab a 플러스 b. 어우,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외운 겁니다. 이거 외운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게 공식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다른 공식도 있는데 그거는 쓸때 있을 때 알려줄게요. 이 x3승이라 원래 a 플러스 b의 3승인데 원래 x3승도 맞으니까 원래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여기가 a 플러스 b의 3승이라도 그렇게 써도 좋지만 저는 그냥 x3승이라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 써야 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자 이제 a 플러스 b에 다시 x를 넣어주고 여기 a, b에는 마이너스 5였죠? 그래서 x3승은 a3승 플러스 b3승 더하기 여기 빼기네.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3 마이너스 15x라는 겁니다. 이걸 이항하면 x3승 더하기 15x가 되죠. a3승 더하기 b3승. 자, 이제 a랑 b에 딱뭘 넣어준다? 다시 이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값이 신기하게도 3개가 나오는데. 믿을 수 없죠? 진짜니까 저는 한번 지켜봐 주고. 저도, 사실 저도 믿을 수 없어요. x3승 더하기 15x는 이렇게 된다. 다시 넣어주면 이제 3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이게
여기 3이 있고 3이 있으니까 둘다 이렇게 없어지고 B도 이렇게 3색 있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8 더하기 3루트 21 빼기 8 더하기 3루트 에이콘 애기가 아니라 여기가 더하기 그쵸? 그리고 그 대신 여기가 빼기 그쵸? 3루트 21 이제 플러스랑 이렇게 마이너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상수는 이제 더하면 16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16 그래서 더하기 15x 더하기 16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어느새 3차방 정식이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x의 값은 3개가 있으니까 저 값이 3개가 된다는 게 알 수가 있고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그쵸? 자,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됩니까? x3 더하기 0x 더하기 5x 더하기 16 이게 0이 된다는 거니까 이걸 조림제법으로 해야 풀 수가 있죠? 1 0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5 16 이제 요걸 일단 이걸 그냥 내려오고 이게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1 그리고 곱해서 이렇게 또 다시 더하는 거니까 6 그리고 곱해서 잠시만요 아마 여기가 15네 깜빡했어요 그래서 15 더하면 16 그리고 여기 네, 마이너스 16이다 여기도 그래서 빼기 16 성훈이 아까보다 깜빡했네요. 126. 넘어가면 100인데. 이왕하면.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마지막이 뭐로 된다? 0이 된다. 말씀 16 더하기 16이니까 서로 두고 반대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x 빼기 1 무조건 여기가 0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도 0이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가 0이 여기가 0이 아니면 만약 0이 아니다 생각하면 값이 4개가 나올 수도 있어서 꼭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이렇게 해봐야 해요 이제 여기는 1차니까 이렇게 여기 2차에서 1차계수 그냥 상수 그리고 여기는 없죠? 그래서 x 빼기 1 x 제곱 여기 1이니까 플러스 x 빼기 16이 된다 일단 x가 1이 되는 건 확실하고 하지만 다른 근이 있다는 걸또 얘가 보여주네요 그 말은 뭐가 된다? 여기가 x가 세 개의 근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 자, 이것도 이제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짝수 공식으로는 이거 이제 못 보니까 여기 있는 공식을 여기에 그대로 문제 적을 겁니다. 단 t를 x로 적어놓고요. 자, 2차 방정식, 이거 2차 방정식이죠,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x가 뭐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자, a가 1인 상태에 여기가 2n이 있네요. 자, a가 1인 상태니까 여기가 부모가 2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여긴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구하면 어우와 플러스 16이네. 이렇게 플러스 16이네요. 조금 바뀌고 1 아, 2에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16. 그런데 그거 곱하기 4니까 네. 마이너스 6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3. 여기 음소가 있네. 그러면 i로 튀어나오죠? 호수 i로. 그래서 x는 뭐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 i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개 근이 나왔고요.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x는 1 아니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3i니까 결국 이 값은 뭐가 된다? 1 아니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였더라? 63 여기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건 난이도 어때요? 아, 맞다. 난이도? 실수를 좀 연습하면서 하겠는데 이제 이것도 쉬워 보입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달래기 영상을 저번 영상에 마무리 못한 달래기 영상은 이제 못 찍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못 찍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